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아더 장군이 좋아한 시로도 유명한 샤뮤엘 울만의 시 청춘을 이성구 낭송가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말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 8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절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끼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7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인간과 하느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가져질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성구 선생님께 박수 한 번 더 쳐주십시오. 네. 아, 다음은 홍영숙 낭송가가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인기 드라마였던 도깨비에서 공유가 낭송했던 바로 그 시, 김윤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을 김정희 낭송가 연성으로 듣겠습니다. 사랑의 물리학 김인희.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사랑이었다. 네, 박수 좀 많이 쳐주십시오. 첫사랑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 주신 오세영 시인의 훈민정음과 세종대왕님이 한글 공표 당시의 서문과 함께 이어서 합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죠. 올라오세요. 마이크 하나.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서문. 나란 말삼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내려고조 할 때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네, 이를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가로니 사람마다 헤어 소리 내겨 날로 숨에 편안히 하고자 할 따라니니라. 박수 부탁해요. 아, 훈민정음 오세요. 언어는 원래 신령스러워 언어가 아니고선 신을 부를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선 영혼을 알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선 생명을 감동시킬 수 없나니 태초에 이 세상도 말씀으로 지우심을 입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이 땅 그 수많은 종족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서 과연 그 어떤 것이 신의 부름을 입었을 송가. 마땅히 그는 한국어 일진이 동방에서 이 세상 최초로 뜨는 내와 지는 내 그 음양의 도가 한 가지로 어울렸기 때문이니라.
비우고 그대가 하늘을 부르면 하늘이 되었고 땅을 부르면 땅이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땅 그 후손들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치를 깨우쳐 점, 으, 이 세 글자로 모은 11자를 만들었고 천지조화 오행운수 성적을 깨우쳐 아, 설, 순, 치, 후 다섯 종으로 17자를 만들었나니 이 세상 어떤 글씨가 있어 이처럼 신과 내통할 수 있으랴. 어질고 밝으신 대왕 세종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정음 28자로 개 짖는 소리, 천둥 소리, 심지어는 귀신이 우는 울음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좌우 상하를 마음대로 배열하여 천지간 막힘이 없고 자모를 결합시켜 매 음절 하나하나로 우주를 만드는 아, 아 우리의 훈민 정음. 속임들은 이를 가리켜 어느 글자보다도 더 과학적이라고 하나 어찌 그것이 과학에만 머무를 수인가. 그대 하늘을 부르면 하늘이 되고 땅을 부르면 땅이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되는 아아 신령스러운 우리의 한국어 우리의 훈민정음. 가수 한번 노래하고 우리가 가을과 낙엽과 날씨와 또 우리네 마음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시 낭송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신